10만 원이야. 오! 약간 이렇게 커플 카드도 있네. 진짜 죄송해요. 나 진짜 쓰레기야. 어? 누굴까? 어? 일단은 오늘은 카드 감각 있습니다. 이거는 협찬 받았고요. 그 대원 미디어가 KBO 카드 만드는 데인데 이것도 뽑아보시라고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뽑아보겠습니다. 진짜? 그거 완전 싸 프리미엄인데? 이거 10만 원인데? 오, 감사합니다. 진짜 와, 이거는 좀 막가기가 좀 그런데? 오, 고영표 선수. 와, 고영표 선수 기억난다. 이게 아마 홀로그램이려나? 이선우 선수인데 롯데에 요런 약간 좀 일단 평평하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좋은 팩이긴 하지만 저는 이미 숙달된 저 경력직이라서 네, 다섯 팩씩 까겠습니다. 오, 골드카드? 조대현 선수. 어? 우와! 김주환, 이용준 선수. 약간 이렇게 커플 카드도 있네? 이거 예쁘다. 이게 뽑다 보니까 일반 카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뭐야. 디자인 되게 신경 쓰네. 롯데 김민석 선수. 리미티드요? 이거 급을 봐야 될 듯? 네, 이게 베이스 카드. 루키, 레드, 그린, 블루. 리미티드였네? 페어링! 이용준, 김주환 선수였고. 와! 선수의 과거, 현재 모습이 들어가 있는 페어링 카드도 있어. 신인왕, 문동주 선수. 그 다음에 직접 친필. 어머, 디자인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카드인 것 같은데. 어허, 디자인이 아수습니다. 야구스럽지 않잖아요. 부탁드립니다. 핫! 최지강 선수, 두산의 최지강. 오! 키움의 손지우 선수 오토카드인데? 야구공 있고 여기 은표 있는데 되게 귀엽지 않아요? 오, LG! 김범석 군! 김현종? 김범석. 오! 황영무! 하나! 황영무? 문현빈 선수. 디자인이 좀 갖고 싶은지. 이런 디자인 좋아요. 일반 선수 카드도 더 예쁘게 할 수 있어, 당신들. 이병헌 선수, 두산이다. 이병헌 선수 리미티드 카드. 리미티드 카드는 그래도 아마 김도영 선수 오토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스바라시하겠네요. 슬슬 이제 중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병헌 선수. 황동아 선수.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나 진짜 쓰레기야. 이거 방송에 다 통출됐겠지? 황동아 선수. 김유나, 전준표 선수의. 이 카드는 확실히 디자인 느낌 좋은 것 같아요. 김주환 선수. NC의 김주환 선수. 다른 카드팩이면 리미티드 나오면 우와 이랬을 텐데 이건 리미티드 나왔군 이런. 오! LG의 오지현 선수 과거와 현재. 멋진 말은 아닌데 누가 제일 비쌀까요? 역시 김도영 오토겠죠? 오! 그래도 리미티드인데 오승환 선수. 리미티드가 제일 좋은 거였어요. 야! 이제 그 홀로그램 정도는 살짝 보여드릴게요. 정한석 선수. 오토에다가 리미티드까지 보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오네요. 김현종 선수. 일단 오토 중복어. 저 이거 만족감 상당히 좋은데요? 뭐지? NC의 김희집 선수. NC로 돼 있네요. 패치가 됐네요. 근데 이 팩이 좋은 거 무조건 나와서 좋다. 안전하네. 김범석 군. 이 선수는 기억이 확실하게 납니다. 손상빈, 김진우, 롯데. 손상빈, 김진우. 5만 원이 순삭. 10만 원이야. 한 팩에 만 원이야. 좀 약간 확정 같은 느낌 있어요. 이제 오토가 아니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 뭐라? 사인 달라. 사인 달라. 복붙은 아니야. 육선엽 선수. 그냥. 이재현, 김영호. 살살 치라. 이 땀씨 죽어야. 김태견.
김태견 오토카드 후 10개 한 번에 까보겠어. 어? 이 카드 좀 두툼. 아하 리미티드 김도형 리미티드 오토까지 나오면 참 좋겠는데요. 조용한 입장에서 살아야. 지금 진짜 그냥 기아의 자랑이 된 거. 그냥 얼마나 예쁠지. 어 그냥 미친 노래. 어 MC 이준호 선수 리미티드 카드. KT 위즈 정준영. 어 KT 진짜 안 나왔었는데. 어 신인 카드인데 이거? 루키 카드. 손만주 선수. 루키. 오 사진 엄청 잘 나오셨다. 이거 약간 엄마가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리고 어 누굴까? 어 롯데 이효준 선수였습니다. 따단. 오 와 신기한데 디자인 밝아.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나온 게 어디냐며. 오 양현종 선수. 양현종 선수 이혜리 김도영. 오오오오오 김동희 오토. 아 찐동이라고 하는 거 왜 슬프지. 오오 추신수 선수 과거와 현재. 일단 나승엽 선수 리미티드. 어 처음 나온 거 같다. 아 밑에 있었네. 김민균 선수 NC의 김민균 선수입니다. 그래도 골고루 팀별로 좀 나오는 거 같은데? 회계님 지금 가장 노리는 카드가 뭔가? 제가 응원할 팀이랑 그리고 김도영 오토요. 팝팝! 아 이게 근데 하나 진짜 하나하나 겁나 귀한 카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차피 제일 좋은 카드 말고는 결국에는 지나가는 카드가 되고. 저도 원래부터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이정범 선수 나왔다! 와 신기해! 아 감사합니다. 오야오야 이 카드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아 콤님! 이번에는 콥장한테 자랑할 게 없네? 어? 콥장 이거! 이게 뭔지 아나? 콥장! 이게 바로 범석훈 기어코 사인까지 주시는군요. 아니 범석훈 너무 이미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야. 이 편 사진 왜 이렇게 아니 사진 왜 이렇게 아무리 잘해도 전준표 선수. 어 근데 이거 디자인 때문에 키퍼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이 좀 확률이 되게 높다. 12팩에 온 카드 두 장 나온 거. 절반을 다시 막 먹어라 절반. 가자. 오 뭔가 느낌이 조금. 오 류현진 선수 과거와 현재. 영진 선수 오토 카드입니다. 이민준 선수 한화 선수인데? 한화의 이민준 선수 사인 카드 오토 카드. 오! 오! 오 여러분 김태균 선수인데? 김태균 선수 온카드 오토그래프 나왔어. 와 김태균 선수. 와 정현수 선수 그냥 이해해주세요. 오 이재현 선수 사인이다. 나는 그 라인 아닙니까? 아 빼뱀. 와 빼뱀 6000명 정준영 선수 KT. 어, 건빨도 이쁘다. 어? 여동건 선수. 동건 선수 오토 나왔습니다. 착? 어? 김영웅 선수. 어 잠시 삼성 사인 좀 나왔는데? 4장 나왔네요 삼성.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김도영 선수 오토그래프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 오토그래프예요 이거. 전 다민 선수 부산이고요. 오 누구지? 어 KT의 한차연 선수가 마지막 오토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끝났습니다. 와 오늘 안에 다 끝냈네. 오히려 이 카드가 리미티드 카드보다 좋은가봐. 제가 되게 박대했는데 거들떠도 안 보여. 리미티드 카드보다 양이 적네요? 어 뭐야 리미티드가 근데 디자인이 인간적으로 리미티드가 훨씬 예쁘지 않음? 레드 카드 한 장. 정현숙 선수
선수단 9장만 있다는. 요 페어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신인 왕 문동주 선수. 참, 바로 온카드 오토그래프입니다. 일단 롯데 이호준 선수, 키움의 전준표, 그리고 두산의 김태견. 네, 그래서 이게 협찬인데 이거를 결국에 구독자, 시청자에게 다시 또 드리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사비로 뽑았던 거 포함해가지고 그 팀별로 세트를 좀 제가 좀 분류 작업을 시간을 들여 해서 세트를 만들어서 이제 응모하거나 찐팬이신 분들한테 이렇게 이벤트로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 포장을 해가지고 한 세트 뭐 이렇게 세트 만들어서 드리는 게 좋을 듯? 안녕하세요, 먹은 여러분! 롯데팬 편 추천인가 이라고 삼성팬 주인님을 모시고 있는 리카 채널의 진료정 기아팬 톰이에요! 승리하라 죄가... 아 죄송해요, 톰이도 모르게 그만. 아무튼 어느새 2024 KBO 리그도 막바지네요. 한 해 동안 야구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2024년 즐겁고 화가 났던 야구 응원 추억을 회상하면서 야구카드들을 웬만하게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의 안내사항을 봐주세요. 레이카님의 응원팀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크고 9개 구단 팬분들에게 드릴 예정이고 각 구단별로 3분씩 총 27분에게 야구카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랜덤 추첨을 통해서 선정 후 10월 7일 댓글에 남겨주신 메일 주소로 특별 관련 안내 메일을 드릴 거예요. 기아는 토비 걸 따로 빼달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가시더라고요. 야구 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수고!